저희는 박유민 신문부입니다. 저희가 부를 동요는 문어와 오징어입니다. 문어와 오징어가 만나서 친구를 하기로 했어요. 자, 우리 이제 악수하자. 다리를 내밀어 보았죠. 문어 다리 하나, 오징어 다리 하나, 문어 다리 둘, 오징어 다리 둘, 문어 다리 셋, 오징어 다리 셋, 문어 다리 넷, 오징어 다리 넷, 문어 다리 다섯, 오징어 다리 다섯, 문어 다리 여섯, 오징어 다리 여섯, 문어 다리 일곱, 오징어 다리 일곱, 문어 다리 여덟, 문어 다리 오징어 다리 여덟, 오징어 다리 두 개 남았네. 이걸로 무엇을 해줄까? 살짝 꺼져 주세요. 친구야, 친구야 사랑해. 따다당 따다당 따다다다당 따다다다당 따단.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저희는 달림밭 박유민 할머니 신용범입니다. 저희가 부를 동요는 넌 할 수 있어입니다. 넌 할 수 있어. 시작.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요. 짜증나고 짜증나고 힘든 일도 힘든 일도 신나게 할 수 있는 꿈이 크고 마음이 자라는 따뜻한 말만 할 수 있어. 더 만들어 봅시다. 네. 한 장 더요? 유민아, 유민아, 저거 지금 김 깔잖아. 한 번 더 해봐. 네. 자, 먼저 밥을 밥. 주세요. 우와. 밥 요만큼. 네. 또 나갑니다. 네. 우와. 그 다음에 밥을 펼칠게요. 잠깐만요. 펼친 다음에요. 펼친 다음에 할머니 말 안 해도 돼요. 네. 됐습니다. 말 안 해요. 은민이가 알아서 할 거야? 응. 우와. 그건 뭐야? 이거? 햄인데? 어, 그리고? 어? 당근? 네. 또 하나 더 주세요. 여기도요. 응? 어디요? 거기요. 그 다음에 달걀을 주세요. 네? 달걀 주세요. 우와.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해물, 게맛살을 주세요. 게맛살이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무지를 주세요. 한 장인데요? 하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단무지를 주세요. 네?
우와. 여기에요. 네, 또 하나 여기요. 네, 그거요. 큰 거 주세요. 이거요? 네, 또 하나 주세요. 여기가 별로예요. 그걸로 주세요. 이거요? 네. 우와, 이거. 우와. 김밥 만들고 동생은 잠자고.